오늘 축구예요? 어디랑 축구하죠? PSG,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한국이랑 웨일즈? 안 봐. 안 봐. 손흥민 해트트릭 봤어? 벌리 경기? 지리드만. 벌리가 좀 EPL 최약체라고 해도 방구석 찐따가 축구 보겠냐. 근데 축구 보면은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냐? 스포츠의 과학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졌다고 볼수 있겠지. 일간지 같은데 그냥 실리는 것들만 그냥 훑고 넘어가지. 보통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안 보지. 보통 스포츠 열광하는 건 좋지만. 내가 뭔 축구를 아니 저게. 사람들이 자기가 저것도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야.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뭔가 대화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로 거기에 너무 빠져서 있고 거기에 너무 젖어 있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약간 비주류로 생각해. 자기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 컨텐츠를 해볼까요? 그래서 보뚱이가 비주류인 이유였구나. 보뚱이는 확실히 좀 유아퇴행적인 행동이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좀 사회적 지능이 좀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좀 모자란 아이죠. 롤 베이가만 하는 것만 봐도. 예. 왜 베이가만 하냐고? 그냥 모르지. 내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그냥 걔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서 지능이 좀 떨어져. 정서적 지능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정서적인 지능이 좀 떨어져. 보뚱이가 전체적 모든 그런 감각 체계가 좀 지능이 떨어져. 모자라 애가.
아, 요즘 근데 미스테리 한지는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아니 나는 컴퓨터 지금 저 시킨 지가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입금한 지 지금 5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PC가 안 왔어. 이거 사기 맞은 거 아니야? 영업일 기준 주말 공휴일 제외 5일에서 7일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테스트 중 이상이 확인되면 저희 측에서 바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만. 컴퓨터 하나 시켜도. 사실 컴퓨터를 왜 샀는 줄 알아?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이라는 이 게임이 신작으로 나왔는데 권장사양에 훨씬 못 미치는 지금 내 PC가 최소사양으로 뜬 거야. 거기서 뭔가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 약간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그 하이엔드 충들. 무조건 그래픽 옵션 들어가가지고 게임 자체에서 내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이제 옵션을 그래픽 옵션을 조절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플레이를 게임 시작 버튼을 바로 누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옵션에 되게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옵션 들어가고 그래픽 설정 이거저거 되게 디테일하게 싹 다 맞추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있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모든 걸 싹 다 오른쪽으로 싹 다 밀어붙여. 옵션을 잡아다가 다 끌어. 뭐 로우 뭐 미디움 하이 무슨 하이지? 익스트라 하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옵션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으면 모든 그래픽 사양을 다 이제 최고 사양 울트라로 싹 다 밀어버리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양을 잡아먹는 그런 좀 기술의 발달이 좀 덜해가지고 하나씩 그런 옵션들이 있으면 어떤 슈퍼컴퓨터를 갖다 써도 프레임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옵션 같은 경우는 안 만지고 그 외적으로는 싹 다 오른쪽으로 밀어붙여갖고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게 GTA4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짓을 하다가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게임들은 뭐든지 최고 사양으로 이제 울트라 옵션으로 싹 다 하는데 그게 하드웨어가 받쳐주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느끼면서 게임을 해왔는데 어느덧 내가 컴퓨터에 관심을 안 갖고 바이크라는 취미에 빠져가지고 2년간 컴퓨터를 거진 뭐 방송 머신 정도로만 여기고 잠깐 뭐 게임 방송 그것도 이제 방송이랑 뭔가 연관해가지고 게임 PC도 그렇게 해서 키고 먼지가 정말 캐캐 묵은 이 컴퓨터가 될 때까지 방치시켜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 AAA급 신작들이 나와. 근데 내 컴퓨터 사양이 어느새 내가 400만원 넘게 주고 맞췄던 내 본체가 어느새 이 씨발 최소 사양에 붙어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내 충격을 금치 못했지. 아, 이 새끼도 이제 현역이 아니구나. 2080Ti가 세상에 내가 160만원인가 주고 샀던 이 그래픽카드가 이제는 현역도 아니고 이제는 3년 된 그래픽카드인데 퇴역 군인 같은 느낌이구나. 하, 세월이 무색하다.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맞춰야겠구나. 그 시기가 와버렸구나. 보통 이제 그 주기가 3-4년이야 좀 빨리 왔어. 요즘 이제 게임들이 워낙 이제 최적화가 안돼 있어갖고
그래픽을 더 잡아먹게끔 나온 거지. 안 되겠다. 그래픽 카드 300만 원짜리 4090 최고 하이엔드를 써야겠다. 거기에 맞는 모든 그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높은 사양으로 구현해놔야겠다. 그러면 난 이제 권장사항 그 이상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신작 게임들 나오면 엔딩도 사실 거의 안 봐. 옵션 만지는 거야. 옵션 누르고 쫙쫙쫙쫙쫙쫙 해가지고 모든 사양을 다 이제 울트라 옵션으로 맞춰놓고 게임 스타트. 우와 그래픽 지린다 쉿볼 하는데 한두 시간 뒤에 막 졸려. 아 못하겠다. 아 집중 안 돼. 바로 게임 끄고 나서 결국 이러고 그냥 카페나 보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런 거지. 결국은 유튜브 머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내 게임 PC의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거야. 결국 유튜브 머신이 되는 거야. 그 뭐 신작들 나와도 그 뭐 다 실망스러운 작품들밖에 없어가지고 게임은 게임 얘기하면 참 할 말이 많지. 블리자드도 이제 정말 망했지. 블리자드의 마지막 불꽃은 오버워치였다고 생각해. 블리자드가 어떤 회사야? 정말 혁신을 이끌어간 회사 아니야. RPG 게임의 그 기틀을 바로잡고 핵앤슬래시 그 장르의 어떤 그 물꼬를 튀고 첫 스타트 선발주자 모든 게임들의 어떤 그 혁신을 견인하는 그런 가장 선진 그런 게임 회사였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부터 해갖고 뭐 스타크래프트 월드 뭐야 그 뭐냐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 정말 개병신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블리자드 게임이 나오면은 원래는 무조건 믿고 구매하는 그런 충성 고객이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막 갤럭시 욕하면은 막 너도 나도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반박하는 것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불바였는데 이번에 디아블로 4 13만원이었나? 얼티밋 에디션? 가장 비싼 에디션 그거를 사고 정말 통수 거의 사기 먹었다고 봐야지. 게임이 그렇게 병신 같을 줄 알았겠냐. 그 이후로 뭔가 게임계에 정이 떨어져 버렸어. 아 옛날 같지가 않구나. 뭔가 장인정신 같은 걸로 정말 믿고 유저들을 구매하게 이끌고 나오는 게임마다 어떤 정말 혁신과 그 정말 재미를 안겨주는 게임이 이제 요즘은 정말 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올해 고티는 젤다의 전설 왕눈이야. 왕눈이 젤다의 전설 신작. 정말 닌텐도라는 회사는 초갓겜을 만들고 그 장인정신에 의해서 게임을 미리 1년 전에 다 뽑아놓고 버그 잡느라 버그 테스트만 300명씩 막 쓰면서 게임을 만들 때 마감 처리를 굉장히 잘해. 물건도 우리가 명품과 그냥 다른 것들 이렇게 명품과 그냥 일반 그런 기성품들이 차이가 그런 마감에서 나오잖아. 근데 참 닌텐도라는 회사는 그런 걸 잘해. 근데 굉장히 좀 갓겜 혁신을 이끄는 그런 갓겜들을 내놓지만 이 닌텐도 스위치라는 초당 30프레임 병신 기기에다가 그거를 가두어 버리는 60 되는 게임도 있긴 해요. 아주 그 기기가 병신이라 기기가 병신이라 구매 욕구가 안 생겨.
나같이 이렇게 게임 보면서 퍼포먼스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30프레임으로 어떻게 게임을 하냐, 30프레임도 안 나올 때가 많은데 그런 것 같아. 정말 초갓겜을 만드는 회사지만 그 초갓겜을 닌텐도 스위치라는 병신 그 기기에다가 저주의 그 기기에다 넣어가지고 퍼포먼스를 떨궈먹는 근데 뭐 어쨌건 올해 고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젤다의 전설이지 않을까. 게임에 좀 정이 떨어지게 된 게 신작 게임들이 나오면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의 게임들이 별로 없었어. 올해만 봐도 진짜 갓 오브 워도 진짜 기대했는데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도 물론 엔딩까지 꾸역꾸역 깨긴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재밌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연출이나 이런 거 좋긴 좋았는데 올해 나왔던 거 스타필드 그리고 저 게임들 그 메타크리틱 80점 후반에서 90점대 나왔던 게임이 스트리트 파이터 6랑 저 닌텐도 저 젤다의 전설 왕눈이랑 그리고 스타필드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3 그리고 디아블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80점대 후반 메타크리틱 점수가 근데 그래 시 오브 스타즈도 있는데 시 오브 스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디 게임이라서 그닥이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 옛날 그 고전 JRPG의 어떤 그런 정수를 담은 그런 게임이 이제 시 오브 스타즈인데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경우는 진짜 턴제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그런데 그 던전 앤 드래곤즈 그 뭐라 그러지? 그 룰이라고 해야 되나? D&D 룰이라고 서양 게임 그 서양 보드 게임 덕후들은 RPG 게임 같은 걸 이제 그 보드 게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 이제 있는 그런 룰들이 있어. 그런 룰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 이제 발더스 게이트 3인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 갖고 지금 게임을 선물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플레이를 못 하고 있지. 저도요. 이제 해야지. 나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시간 날 때 해야지. 방송용 게임은 절대 아니고. 근데 이만큼 어쨌건 바이크라는 취미에 거진 몰빵한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게임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작 소식이나 뭐 게임 업계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살피고 있지. 그리고 또 진짜 정말 정말 잘 뽑힌 그런 혁신을 이끄는 그런 게임이 출시되기를 아직까지도 바라고 있는 게이머의 입장으로서 좀 뭔가 재밌는 게임들이 좀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면은 발만 담궜다 빼. 예전에는 나도 게임 불감증이 심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복숭아뼈 위까지 종아리까지 한번 푹 담갔다 빼. 근데 지금은 발 살짝 찰랑 하고 그냥 발을 빼버려. 거진 튜토리얼 하고도 조금 더 진행하고 게임의 한 5% 8% 그 정도만 진행하고 그냥 꺼버려. 안 하게 돼.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프리카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 그 남의 개인사에 배나라 감나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와중에 그 유에디님 폭로글 관련돼 갖고 저 우리 카페 올라온 저게 지금 조회수가 아까 내가 확인했을 때 3,600인가 그랬는데 아니야 그 전에 맨 처음에 클릭했을 때 3,600이었는데 지금 1.1만이네. 이 뭐 이렇게 남의 그 소식에 관심들이 많아? 유에디님 솔직한 말로다가 뭐 이렇게 방송 활동을 뭐 남한테 관심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나 잘 모르고 그랬는데 방송 잘 안 하지 않냐? 저번 달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코트 형은 사람답다. 뭐가 사람다워? 사람답고 말밖에. 뭐 저런 논란을 가지고 이제 너무 막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긴 하지. 이제 뭐 낙태 막 이런 것들 단어가 좀 들어가고 이제. 근데 남녀 간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그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게 있지. 예. 저는 낙태 안 했습니다. 왜 자꾸 낙태했다 그러는 거야. 저는 피임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피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애 생기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봐. 어? 나랑 입장 바꿔봐봐. 덜컥 싸질러갖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만들려고 하겠어? 남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대. 좀 어리숙한 여자친구 만나갖고 조금 나쁜 마음에 너무 이 여자가 갖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막 질내사정을 막 해가지고 임신시켜버려갖고 덜컥 임신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회유해갖고 여자가 정신없는 그런 틈을 타서 우리 애기 낳자 이렇게 하는 부류들이 또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존나 많대. 생각보다 신호위반으로 이제 그게 신호위반이야. 이게 좋게 포장해서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신호위반이 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만큼 가정을 꾸리고 싶고. 근데 나는 이제 그 질내사정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내가 잃을 게 많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건지. 여자한테 올인을 못 하겠어요. 의심스럽고 정말 내면 깊은 곳까지 본 적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못 믿겠어서 저는 피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예. 그 미국의 유명 래퍼 그 드레이크인가? 글만은 진짜 악질이더만. 핫소스 알아? 핫소스? 피자에 뿌리는 그 칠리 핫소스. 네? 매콤하잖아요. 그거 이제 여자랑 관계 맺고 그 콘돔을 빼갖고 거기다 핫소스 찍 짜갖고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네. 임신 공격할까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어요. 여자가 이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아주 음침한 짓을 한 거지. 거기 있는 걸 이제 안에다 넣으려고 딱 했는데 예 따갑겠지. 그것도 이제 그 피부에 닿으면 아프겠지. 고통스럽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갖다 이제 뭐 기사가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주 뭐 악동이죠. 그 행동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냥 가위로 잘라갖고 그냥 저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내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뭐 변기에다가
버리고 물 내리면 되는데 굳이 냉장고에서 핫소스 갖고 와갖고 자기가 쌌던 그 저 콘돔에다가 이렇게 찍 짜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거는 여자의 그런 음침한 여자들의 그런 속내를 드레이크가 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여자랑 잡았겠냐고. 그런 걸 아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민낯을 드러나게끔 그 미천을 드러나게끔 만든 거지. 불닭소스 아닌 게 어딥니까? 저 어디 뭐 공방에 섭외가 됐는데 옛날에 그 왕비오 그리고 개그맨 이제 그 DP 출신 개그맨 그 이경규님의 충실한 어떤 그 동생 같은 느낌으로 나온 그 윤영빈님 예 그분이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1회 게스트가 양팡님이었대요. 제가 2회 게스트로 섭외가 됐는데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노빠꾸 탁재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밀착 인터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봐. 안 좋은 얘기 물어보겠지. 나는 못 봤어. 넌 봤냐 영상? 안 봤어.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아, 안 봤어? 그냥 형에 대해서 당부하는 컨텐츠라 보시면 될 것 같아. MC가 윤영빈 씨고 또 게스트. 이젠 근데 뭐 놀랄 것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지? 그런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방인과 연예인들이 콜라보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그냥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놀랄 게 없어. 그 뭔가 레거시 미디어랑 뉴미디어랑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근데 확실히 나는 그래도 이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이 기존의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봐. 왜냐면은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 물론 요즘 뭐 중장년층 노인분들도 다 유튜브 한다지만은 그래도 TV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 공중파 몰라겠다. 유튜브가 대세다. 유튜브가 짱이다 하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아. 원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 여초픽 유튜버가 공중파나 연예인이랑 콜라보 잘하는 것 같다고 작가들이 여초라 그런지 이제 그치 페미 성향이 그알 PD도 그랬잖아. 뭐 노트북에 병신 같은 심볼 존나 붙어있더만 그 그 뭔가 그 이빨 달린 뷰지라든지 류크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주 그 해괴망측한 그런 그 뭔가 좀 여성 우월주의의 상징 그런 심볼들이 그들은 뭐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방송 작가 쪽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옛날부터 여자들이 많았고 그런 여자들이 이제 보고 자란 커뮤니티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그 엿이나 쭉방이나 이런 거 남염이 만연한 그런 커뮤니티를 보고 또 사상이 주입돼 갖고 가끔씩 자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 한숨이 나와. 근데 있잖아 이 결국은 이 남녀가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혐오하는 이 시대의 어떤 그 현상은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 아, 남자에게도 책임이 좀 있어. 뭘 물음표야, 씨발. 지금도 남자들에게도 좀 책임이 있지. 그거 이제 초창기로 돌아가면 결국은 조상을 탓할 수밖에 없어.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뭐 암탉이 울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여자랑 뭐 북어는 뭐 3일에 한 번씩 조업해야 된다. 뭐 이런 조상들의 그 좀 지혜라기보다는 조상들의 아주 좀 편협한 그런 사상들이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후세대인 우리가 그 역풍을 처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새 뭔가 조상들이 버려놓은 그런 대한민국에 만연한 그런 좀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가 왜 청구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부의 남자들이 한 짓에 왜 다수의 남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너무 여자 탓만 할 것도 아니고 남자 탓만 할 것도 아니야. 내가 편협하게 무슨 인터넷 방송한답시고 뭐 되게 양비론자처럼 뭔가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런 남녀 혐오의 이 현상은 둘 다 책임이 있다. 그래, 나도 지금 생각하면 참 결혼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제도인 것 같고 좀 둔하고 좀 서글서글하고 좀 그런 스타일의 가정적인 남자는 결혼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나처럼 좀 득실을 따지고 손익을 따지기도 하고 뭔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는 그리고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어떤 보상심리 그리고 이해득실 이런 거를 따지는 남자는 결혼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 결국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제 모난 사람들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뭔가 나처럼 너무 이성이 앞서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기 힘들지. 뭔가 벌써부터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맞지 않거나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지. 한번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한번 갔다 오는 건 나는 흠이라고 생각해. 요즘 다 이혼하지만 굳이 그걸 겪어보고 더 힘들어야 할까? 외로운데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 외로운 거에서 고통까지 더해져야만 내가 대가리가 굳을 수 있을까? 나 아니라고 봐. 고통을 굳이 겪지 않고 외로움과 고통이라면 근데 너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만 정해놓는 것 같아서 내가 되게 편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결혼한 사람들이 좀 다 후회들을 해대야지 시벌 죽고 못 사는 애들도 몇 년 지나니까는 막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고 아따마 그 옆에서 보는 것도 지치더라. 아, 쉽지 않아 결혼이라는 건 진짜로. 그렇지. 자유연애랑 결혼이라는 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생 연애만 하고 사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기님 또 청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딸기님 오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1000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월요일, 화요일, 이제 또 수요일 3일을 내리 연속 쉬고 목요일 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또 정서적으로 좀 맑아졌어요. 항상 일요일 되면은 피폐해지고 좀 비워내고 인류애를 좀 채우고 나름대로 이제 조금 삶의 만족도, 삶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조금 취하고 돌아와서 방송을 하는 첫날인데 예. 좀 소통도 좀 길고 컨텐츠도 좀 느릿느릿하게 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수요일은 고정 휴방은 아니고요. 그냥 이번에 눈이 좀 아파갖고 쉬었던 거예요. 그 휴방 수요일에 어떤 불가피했던 그 변수에 대해서 잦은 언급이 있을 시는 그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휴방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세요. 네, 지난 얘기는 그만 얘기하세요. 근데 남자가 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욕먹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결혼할 그런 나이에 이제 근접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몇 년 더 있으면 이제 노총각 소리를 듣게 돼. 근데 그런 노총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시대가 워낙 그런 시대에 왔으니까 하고 후회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다. 요즘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고 그렇습니까? 취미도 사람들이 다 이제 취미가 생기고 캠핑, 낚시, 골프, 뭐 수영, 테니스, 모터사이클, 스포츠.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거리가. 일륜지대사라고 하죠. 뭐 결혼에 대해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젊은 층들도 20, 30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결혼에 대해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결혼을 안 하는 거를 더 선호한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정말 내 바이크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좀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투어를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워낙 좁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런 원대한 그런 희망, 예,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낭만이 아니겠습니까? 예. 유라시아 횡단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예. 1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라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내 할 바입니까? 내 할 바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 건 모두에게 그게 책임이 있는 거지. 대한민국 뭐 이미 망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앞으로 망할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거밖에 없지. MBTI 중에서 가장 제일 소수가 전체 2%밖에 안 된다는 인프젠가? 그 성격이 가장 희귀한 성격이라 그러더만, 고독을 지독하게 쫓는다고 하더만, 인프제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단 한순간도 있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친구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내면과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성격이 바로 인프제라고 하더라고. 2%밖에 안 된대. 그게 왜 사이코패스야? 자꾸 어그로 끌어서 미안한데 남자 그 입장이 올라왔다고. 야, 근데 뭐 남녀의 어떤 그런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이리 몰렸다가 저리 몰렸다가 참으로다가 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나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누구냐? 트위치 스트리머 그분. 그 감금 당했다는 그분. 그 빗베리님. 빗베리님. 그게 제일 충격적이긴 하더라. 어떻게 감금을 할 수가 있지? 지금 뭐 방송 보고 계신 여성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남자친구 사귀면은 남자친구가 피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뭔가 피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으면 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거는 남자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역시 피임하는 코트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번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나는 다르다 하면서 뭔가 이쪽은 내려치고 나는 이런 일 가지고 뭔가 연관지어 가지고 나는 피임 잘한다 이러면서 올려치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장착돼야 되는 그런 마인드야 피임에 관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콘돔이 필요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면상 자체가 콘돔이기 때문에 이 얼굴 콘돔 새끼들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부터 일단 피임력이 강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 휴지에다가 많이 싸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예, 얼굴 콘돔으로서 예, 그 열심히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또 시비야 한글자고? 아니 여러분들 얼굴 콘돔 맞잖아요. 예. 아니에요? 여기 알파메일 없잖아요. 광역기 광역기 지렸나요? 광역기 지렸어요? 아 죄송해요. 팩트라 죄송합니다. 예, 저 얼굴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저도 못생겼죠. 못생겼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화려한 이 언변 그리고 뭔가 좀 귀여운 매력 이런 걸로 이제 이성에게 승부를 또 보고 상당히 제가 이제 방송 외적으로 여자를 대할 때는 굉장히 좀 터프합니다. 예. 아주 여자분들이 보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네. 잘난 것도 얼굴도 안 잘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뭔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여성 편력을 휘두르지? 라고 느낄 아니야. 정도로 굉장히 터프하죠. 저는 예 저는 여자들의 어떤 그런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예 전 상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굉장히 잘 다룬다고 할 수 없겠지만 만나면 아니야 좀 그런 편이죠. 제가 뭐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연애를 잘 못하죠. 예. 응, 네 얼굴 해윤이 입에 액체 괴물. 네 다음 얼굴 콘돔. 기웃겨서 잠깸. 인생 배팅님, 아우. 아이 감사합니다. 코트형 따당의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발 어찌저찌 생각 없는 여자라도 만나면 그 여자 개목줄에 질질 끌려다닐 돼지새끼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이성적인 선택을 한단다. 멍충한 놈아. 끌려다니는 것도 나는 사실 끌려다니는 척 하는 거지. 예.
이런 돈의 최상위권에 능력남과 결혼할 여자는 누가 될까 하시는데, 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결혼이 미친지 좀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서 이런 제가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영향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최근에 좀 느끼고 있어요. 예, 뭐 결국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결국은 각자 자기 가치 체계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결정에 뭔가 제가 방송에서 그냥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이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각자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예. 근데 요즘 워낙에나 자아가 없어갖고 그냥 좀만 인터넷에서 자기 신념이랑 좀 비슷한 좀 같은 맥락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영상이 됐건 글귀가 됐건 그 텍스트로 전달이 되건 뭐가 됐건 자기의 신념이랑 조금만 맞으면은 그 정말 그 자기 생각과 맞으면 그게 정말 자기 신념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앤드류 테이트 같은 그 문어 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좀 뭔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굴 콘돔이라 노결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카페에다 올렸던 그 글도 이틀 전에 이런 그 자료를 좀 올렸어요. 고립된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랍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정말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자리 잡고 굉장히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 같은 거예요. 이 은둔형 외톨이 집 밖은 싫어요. 고립을 택한 54만 명. 예. 37살 청년 A씨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랑 동갑이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폭력이 시작되면서 은둔이 시작됐고 방학 때 세 달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 뚜렷하게 성취한 게 없으니까 나 서른에 뭘 했지? 이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 너무 집에서만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치체계가 망가지고 이 전두엽도 박살나고 해마, 뉴런 이런 뇌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감퇴하고 아주 뭔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립되면서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서 퇴화되는 거야. 퇴화. 아침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계속 종일 게임을 하다가 씻고 자고 이렇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6개월 동안. 봐봐. 공통점이 매번 쳇바퀴 도는 삶이야.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꼭 밥동따를 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이 아마 게임 같은 거에 빠져서 살 것 같아. 심리적으로 고립이 돼 있던 보니까 많이 좀 기분이 다운되고 자해도 해본 적 있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자, 롤 두 개지. 롤 두 개지.
디바이스를 다 부숴버리고 현실을 봐라. 이 고립된 심놈들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새끼들이 오감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손으로 눈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제 거북유방단이 되는 거지. 예. 점점 내 모가지는 거북목이 되고 등은 굽고 예. 유방은 튀어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흐르고 몸에 걷고 보고 만지고 소리를 내보고 냄새를 맡고 맛있는 걸 맛봐라. 공원이든 마트든 어디든지 좀 나가봐라. 햇살에 비추는 곳에 가라. 내가 지금 더운지 추운지 느껴라.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아라. 비가 내리는 걸 맞아봐라. 우산 속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목격해라. 차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동네가 변해가는 것을 보아라. 이런 글 특 지는 안 나감. 이런 글 특 지는 안 나감. 형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100개 고맙습니다. 나를 업고 스쿼트 해보고 싶다고? 망가지고 싶나 보네 하체가. 언제든지 신청해봐. 이상 은둔생활 20년차가 쓴 조언 수고. 나 말을 너무 세게 했어. 심놈들이라니. 너무 과한 그런 강한 어조로 너무 일가를 했어. 너무 꾸짖을 가리였어. 나도 근데 밖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그나마 취미가 있고 이게 즐겁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익스트림 스포츠 이렇게 좋아할 줄 내가 알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할 줄 알았나? 내가 이렇게 모터사이클, 모터 스포츠를 좋아할 줄 알았나? 이것도 스포츠야.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스로틀만 당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굉장히 가파른 코너 같은 거를 탈 때 정말 이 전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진짜야. 나 바이크 입문하고 살 많이 빠졌잖아. 손가락 스포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빡센 포지션으로 그 와인딩 코스를 공략하고 그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이 코스를 헤쳐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모터스포츠, 이 모터사이클 판에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그냥 손가락 운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할리야. 미안하지만 할리 타는 아저씨들은 진짜 이렇게밖에 안 해. 왜냐면은 딱 바이크에 앉는다. 손을 이렇게 만세 핸들을 한다. 발 이렇게 깨구리 마냥 이렇게 앞에 딱 놓고 스탠드에 딱 놓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땡기고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이러고 가는 거지. 와인딩도 없어. 그냥 아주 느린 속도로 30 정도 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거랑 이렇게 딱 엉덩이 뒤로 쫙 빼고 땡기면서 오른발로는 이제 바이크를 딱 감싸고 왼발은 이제 딱 무릎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코너 쫙 타고 이거는 다르지. 포지션부터가 힘들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제살 깎아먹기 같은데. 스포츠는 기억
개조시나 그래봐야 꼴랑 시발 딸칠 때보다 더 새끼 쥐어잡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 아니 칼로 도모 있다고 이 연구 결과가 있긴 하네요. 아 그럼 얼마나 힘든데. 자동차 타는 거랑 비슷하대요. 아니야 자동차 타는 거랑 완전 달라. 말도 안 쓰라고 했어. 응 아니야 할리가 더 멋있어. 응 아니에 아기 홍상이 아니에. 1분 걸어도 숨 차는 놈이 스포츠 타령이라 그러는데 개잡소리 하고 있죠. 하루에 나 몇만 보? 3만 보. 3만 보 걸어봤어요? 3만 보 걸어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하루에 23km 걸어봤어요? 못 걸어봤죠? 그것도 땡볕에. 응 돈 주면 나도 해 이러는데 응 네 돈 안 줘. 네가 부산까지 걸어간다 그래도 돈 안 줘. 자 군인 때 해봤다. 풀군장 하고 군장 메고 저 행군 안 해본 사람이 어딨냐 코트야. 좀 호들갑 좀 떨지 마라. 응 아니야. 그 34도 36도에 육박하고 실제 체감 온도는 40도가 웃도는 그런 더위에는 행군도 취소해. 그 날씨에 걸었어. 안 되겠다. 나 바이크 말고 저 자전거 좀 누가 저 빌려주면 안 되냐? 자전거 좀 휠 크고 좀 비싼 거 타는 사람 있나요? 로드 자전거? 나 그거 타고 진짜 부산까지 한번 가야겠다. 어? 왜 또 그러세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 그거 난 그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인정해줄 거 아니야. 그걸 아니다 형이 집에서 내 허벅지를 인정해줄 거 아니야. 형이 웨이트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면 그걸 더 인정해줘. 나는 뭐 내 기괴한 몸뚱아리가 같이 있다고 얘기할 순 없어도 내 허벅지는 인정받아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제발 그 허벅지 내가 언젠가 보여줄게. 부산 자전거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한번 내가 진짜 보여줄게 한번. 참나 제발 진짜. 보여주지 마세요. 바로 뭘 보여줄게. 뭘 좀 보여주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야 보여줘야 돼. 이 인간들이 너무 나를 하찮게 생각을 해. 내가 바이크 타는 것도 그냥 까딱까딱 땡기면 그냥 간다고만 생각하지. 이 양반들이 모르는 그런 자신들이 무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해. 근데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되게 애착하는 그런 부류에 있어서는 누가 쉽게 말하면은 존나 발끈해. 뭐 이 씨발로 마! 이런 사람들이 남이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닥쳐 이 지랄하면서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좀 구두 때도 그랬잖아요. 본인도 정작 바이크 타지만 할리우드 씨 할리는 내가 타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할리는 사실 뭐 그냥 일자도로에서 그냥 그 아메리칸 장르 자체가 그 미국의 넓은 그 사막 같은 그 넓은 그 평야 있잖아. 그냥 저 멀리 어떤 산이 있어. 큰 산이 있는데 한 100km 땡기면 좀 가까워질 것 같아. 100km 땡겨갖고 왔는데 그대로 있어. 계속 가도 10시간을 가도 그대로 산이 그 자리에 있어. 그 정도로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 타라고 만든 바이크가 바로 할리 데이비슨이야. 그러니까 이 크루저. 그냥 쭉 한 80에서 140 사이에서 그냥 쭉 땡기면서 가는 거지. 상황 판단, 어떤 순발력, 어떤 그 라이딩 스킬 이런 거랑은 조금
논외라고 봐야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홍철 아저씨? 노홍철 아저씨가 할리 말고 다른 거 탄다고 내가 들었는데 최근에 차 뽑지 않았나요? 노홍철 아저씨? 어 에스턴 마틴 몇 억짜리 차 아니냐?